저희가 마을에 주민 복합시설이 생겨요. 그래서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인데요. 거기에 저희가 마을 도서관을 준비하는 공모사업팀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과 관련된 행사도 하고 싶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저희 마을에 이런 축제 같은 게 별로 없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총 13개 부스가 있고요.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셔틀콕을 튕기는 것과 뭐 풍선 다트, 이렇게 동전 던지기,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, 비치백, 물총 만들기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만들기들도 같이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다 같이 하는 보물찾기가 준비되어 있어요. 네. 도서관은,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은요, 저희가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. 원래 이제 그 도서관이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, 편하게 오셔가지고 뭐 게임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,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복합시설 내에 다양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, 예, 도서관만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 여기 오니까 제일 재밌었던 게 배지 만들고 키링 만들기. 네. 누구랑 같이 왔어요? 엄마랑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. 일단은 제가 색칠해가지고요, 배지 만드는 거 재밌었고요. 키링은 아직 못 해봤지만 그래도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, 키링이.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특히 뭐가 더 재밌어요? 풍선 터트리기가 재밌어요. 그 제 친구가 알려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는 저 뒤에 있는 송하원이라는 친구가 알려주셔가지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되게 뿌듯하고 재밌어요. 힘든데 재밌어요. 저 여기 전단지에 붙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알았어요. 키링 만들기요. 배지 만들기요. 키링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. 어진이 마을 도서관 화이팅! 어진이 마을 도서관 화이팅! 어진이